얘들아 얘들아 너네 축제 갈 거지? 아니 선배들이 변태 같은 옷 주면서 호객 행위 시킨다길래 더러워서 안 갈라고. 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냐? 난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난 가야 할 것 같아. 선배들이 안 가면 뭐라 한다 해서. 오케이 그럼 예지 가는 거고. 김도아는 당연히 가는 거고. 내가 왜? 아 왜냐면 우리 정한이가 좋아하는 여대애들 짝만이 오니까. 정신은 넌 어떻게 할 거냐? 어? 나는 선배들이 안 가면 혼난댔는데. 변태같이 짧은 치마 줘. 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럼 가지 말자. 그래도 돼? 당연하지. 그랬다가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 신혜야. 이상하다. 분명 학술 토론 동아리라고 했는데. 아,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18학번 정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최예지입니다. 그때 정말 어색했어. 동기들은 다 선배들이랑 친해 보였는데 나만 못 어울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마케팅 수업 때 맨 앞에 앉지 않았어? 아, 네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사람인데. 같이 한잔하자.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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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내일 수업 끝나고 같이 점심 먹자. 내가 화석이라 가지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 네, 좋아요. 그럼 번호 줘. 사실 좀 설레기도 했어. 잘생긴 선배가 나만 챙겨주는 것 같아서 특별해진 기분이랄까? 근데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다른 여자들한테 많이 해본 건가 싶기도 하고. 자자자 우리 신입생 또 왔겠다. 웰컴 줘야지 웰컴 줘. 아 좋지 좋지. 어? 그 뭐야? 신혜가 좋아하네. 아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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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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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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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뭐야? 보고 있던 거야 계속? 정신혜, 너 집에 언제 갈 거냐? 아, 나 이따 체아 갈 때 갈라 했는데. 나도 껴. 택시비 반띵하자. 지하철 끊기기 전에 갈 거야. 아, 너 게임 왜 이렇게 잘해? 너 고딩 때 좀 놀았지? 그냥 유튜브 보면서 연습한 건데. 유튜브? 아 미치겠다 진짜.
그때 너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근데 축축하고 뜨거운 손이 내 손을 잡는 거야. 우리 둘이 나갈까? 저 술 냄새 나고 아저씨 같고 진짜 싫었는데 남들은 다 좋다 하는 선배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하고. 시내 통금 있지 않아? 아 맞다. 제가 통금이 있어서요. 아니 지금 10시인데? 부모님이 워낙 엄하셔서. 아 아쉽네. 과 얘기 좀 더 해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정말 안 되는 거야? 선배님, 게임 더 하시죠? 어? 어, 도환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도환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선배님들 접어. 오늘 처음 온 사람 접어. 이번엔 러브샷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택했음 느규? 느규? 정신에 접어. 치마 입은 사람 접어. 윤채아 접어. 키 180 이상 접어. 교양학과 다 접어. 검은 머리 접어. 러브샷 들어가나요? 과연 몇 단계? 4단계? 뭐? 4단계? 입에서 입으로 술 하는 그거? 잘생긴 사람 접어. 저 걸렸는데? 어, 그래. 너 저 잘생겼다. 그래. 마우스 투 마우스였나요? 아니 뭐 남자끼리 뭘 굳이. 러브샷 러브샷 가나요? 러브샷 무슨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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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샷. 너 지금 뭐하냐 X발. 제가 눈치가 원래 좀 똥이라서. 내가 섹스 좀 하려는데 왜 자꾸 지랄이냐고. 참는 새끼가. 바로 임신이네. 아, 생긴 것만 보면 진짜 멀쩡한데. 진짜 무서운 선배 같아.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 연예인이다. 와, 사인해주세요. 아, 속 쓰려. 아, 그러게.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 야, 오늘 걔 오는 거지? 정신해. 야, 너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냐? 이 새끼는 환영회 때마다 신입생 따먹는 게 아주 버릇이야, 버릇. 아유, 진짜.
내가 오늘 1-8까지 채운다. 네. 오, 연속 센빨. 야, 우리가 밀어줄게 그럼. 실수하지 마. 밥 사. 속 쓰려. 그래. 그래. 이상하다 느꼈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이 개같이 씨 새끼들아! 난 원래 남 신경 쓰는 거 안 좋아해. 귀찮잖아. 어차피 내일도 아니고. 근데 네 일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냐? 자네 질문 있나? 야, 이거 뭐야? 이거 축동방인데? 넌 들어가 있잖아, 확인해봐. 안 보고 있었는데 이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응, 그치, 말이 좀. 진새끼들 아니야, 이거? 니들 뭐 하는 거야, 내 수업시간에?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무서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미친놈들. 저거 깜빵에다 쳐넣을 거야. 맞아.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씨, 더럽게 못생긴 게. 야!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이 개같이 X발 새끼들아! 야, 신혜야, 너 괜찮아? 나 일단 행정실 가볼게. 진짜 가만 안 둔다. 마음 추스리고 있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거 다 아는데도.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자꾸만 주눅들게 되더라. 정신해, 얘기 좀.
나 너랑 할 얘기 없어. 뭐. 정신해. 그거 네가 생각하는 그런 방 아니야. 그리고 얘나 나나 거기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맞아. 너희들은 보고 있기만 했어. 니네 그거 방관죄야. 어? 그거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라고. 들어가기 싫다. 으유, 우리 개복치. 라. 채아야. 아, 쓰느라 팔 빠지는 줄 알았네. 아니, 우리 말고도 다른 여자애들 사진도 있더라고. 걔네도 도와줬어. 아, 그리고 저기 저 캡처는 김도환이 보내준 거. 아, 그리고 이거 성 교수한테도 말했거든? 뭐라 하는 줄 아냐? 친구들끼리 장난 좀 친 거 같고 유난 떨지 말란다. 참, 지랄이라고. 난 이거 경찰에도 신고할 거야. 시대가 언뜬데 지금. 그러니까 너도 숨어 다니지 말고 어깨 피고 당겨. 사랑해. 아이고, 아이고. 맞아. 움츠러들 필요 없던 거였어. 다른 사람 품평하기 전에 본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길. 지우, 너도 나가. 윤채아가 너 핵극혐이래. 뭐? 진짜? 아이씨. 눈을 맞춰 안아줄게. 내 맘을 들어줄래. 야, 김도환. 나 어때? 야! 소개팅 가냐? 클럽 갈 건데 똥멍충아. 뭐? 갈게. 클럽? 그날 따라 도무지 게임에 집중이 안 됐어. 넌 또 왜 그렇게 예쁘게 하고 가는 건지.
뭐 하냐 김교환, 겐지 안 막아? 오 왔어 왔어 왔어. 아 봐봐봐봐 겐지. 아 뭐해 미쳤냐? 너 클럽 가봤냐? 뭐? 형이 알려줘? 베이스. 키스를 한다고? 처음 봐서? 그리고 여자 뒤에서 남자가 몸을 만지고 튄다고? 그리고 마음 맞으면 온라인 가는 거지. 아, 가자. 어? 내 친구의 사촌 형이 친구가 알려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식도 직접 가본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아, 유민아 이게 못 있겠다. 오타쿠 같아. 야, 클럽 가자. 아, 클럽 대회라 사람 오지게 많을 텐데. 야. 딸기향 나는 새내기들도 졸라 많다더라. 도저히 안 되겠어. 야, 클럽 가자 우리도. 클럽 가지 뭐. 가자! 너 그러고 가면 입구 컷 당해. 어쨌든. 나도 그날 처음 클럽을 가게 된 거야. 나도 좀 걱정됐어. SNS에서 봤는데 클럽엔 이상한 사람들도 많대서. 따진 맥주는 절대 먹지 말랬어. 아, 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야. 이만 가지 좀 비키 좀 해봐. 비 나온다니까 지켜. 근데 VVIP 룸에 비비의 립스틱 바른 남자들은 거짓이야. 근데 여기 생각보다 재밌는 거 같아. 너 이쁘다. 술 한잔 할래? 태야, 나 놀다 올게.
그때 말로만 듣던 그 엄청 딱딱한 게 내 엉덩이에. 저기 돈가스 좋아하세요? 난 돈가스 싫어하는 여자 태어나서 한 명도 못 봤어. 오케이 윤호? 어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쫓아오진 않겠지? 김도환?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니 그게 저기 그러면 치즈 돈가스는 어때요? 네? 아, 어떡해. 도환이한테 남친인 척 해달라 할까? 네가 걱정됐어. 갔어? 아직 안 갔어. 좋아하는 여자가 클럽에 갔다. 남자들이 막 숨만 티하고 간대. 난 좀 걱정인데. 학교 앞이라 해도 유흥가라 밤되면 이상한 놈들 많더라고. 내 말이 시간대를 바꾸던지. 그나마 겜방은 애들이 있어서 안전한데. 얘들아, 할 일 없으면 좀 가줄래? Nope. 걱정돼서 안 돼. 여기 있을래? 동방에 박지우 있어서 안 가는 거면서? 고백할까 봐. 그럼 넌 여기 왜 있냐? 아, 고백하려고? 어서 오세요.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천지에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라면 주세요. 어떤 라면? 제가 지난주에 산 라면이요. 지난주에... 그거 아닌데. 이거 맞으세요?
그럼 이거는요? 그거보다 좀 더 매콤한... 이건가? 네. 이런 사람이 하루에도 10명은 와. 소주로 바꿔줘. 저 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카드나 현금이 없으면 결제가 어려워서요. 뭐? 알았어. 진상도 이런 진상이.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알아? 끝나고 뭐예요? 술 한잔 할래요? 저기 손님, 이러시면 부담스러운데. 알았어. 1,000원입니다. 밤이 늦도록 편의점 앞에 서 있더라고. 처음엔 누구 기다리나 싶었는데 교대 시간이 다 돼도 안 가는 거야. 교대 시간 늦어서 진짜 미안해. 너 빨리 퇴근해. 예지야, 있잖아. 저기 저 사람 보이지? 저 사람. 아까부터 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어? 어쩌지? 누기 데리러 올 사람 없어? 너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내 착각일까 봐 신고도 못 하겠고 진짜 미치겠는데. 그때 이런 씨니. 자기야, 우리 빨리 집에 가자. 그래. 근데 나 게임 켜놓고 나서. 야 김신혁, 너 남친 있으면서 나한테 꼬리친 거야? 역시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어. 여친 간수 잘하세요. 아무한테나 흘리고 다니니까. 어휴 씨. 진짜. 순간 피가 얼굴로 쏠리는 느낌이었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도 숨어 다니지 말고 어깨 피고 당겨. 저기요, 저 덱한테 흘리고 다닌 적 없어요. CCTV에 대기 성희롱한 거 전부 다 녹화돼 있거든요? 경찰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진짜. 뭐, 성희롱? 어? 성희롱? 아니 무슨 김치년들은 말만 하면 다 성희롱이야. 어? 성희롱? 씨, 성희롱? 왜요? 혹시 뭐 하세요? 매형. 아시는 분이세요? 저희 이분이요? 아가씨! 지금... 네, 미안해요. 네, 미안합니다. 한번 가야지. 한번 가야지. 와, 야, 너 진짜 짱이다, 짱! 작은 고추가 맵구나, 역시. 심장 졸려.
이런 신 같은 새끼들 아니야 진짜. 근데 더 얼탱이 없는 건 뭔지 알아? 내가 아까 점장님한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CCTV 좀 달라고 문자했거든? 응. 근데 이제 답장 왔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야, 잘했다. 그런 쓰레기장에서 고생했어. 고생했어? 야, 나도 오고 해줘. 고생했어. 너 왜 자꾸 나 무시하냐? 몰라서 묻냐? 내가 너 좋아해서? 좋아하면 안 되냐? 난 잠깐 화장실 좀. 쪽팔려? 내가 좋아하는 게 쪽팔려? 쪽팔려. 이씨 그럼. 사랑해. 몰라, 때리지 마. 세상 모든 스킨십이 기분 나쁜 게 아니다. 나도 마음이 가는 상대고 상대도 진지하게 마음이 있다면 그걸 확인하는 스킨십은 설레임과 떨림으로 다가오게 된다. 안전하고 좋은 알바 어디 없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대. 그게 뭐냐면 사실 예전엔 예지가 부러웠었다. 남친이 우리과 꽃탑에 훈남으로 유명한 오빠거든. 완전 자상하고 멋있는 남자친구. 근데 그 남자친구가 어젯밤에 그런 동영상을 찍자고 한 거야. 한 번만 찍자. 응? 아, 진짜 딱 한 번만. 대나무 숲 같은 데서 보던 게 실제로 일어나다니. 아, 약속. 아니, 왜 찍고 싶대? 사랑하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하려는 거죠. 저장. 아니, 못 만나서 혼자 있을 때. 아니, 보고 싶잖아요. 그냥 궁금한데. 같이 보면 더 흥분될 것 같고. 그게 뭐 나쁜 건가? 내 말이. 예지야, 너 메이크업 잘 됐을 때 셀카 되게 많이 찍지? 그치? 아, 그냥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니까 우리도 딱 한 번만 찍으면 안 돼? 아, 진짜 약속! 나만 볼게. 어? 아, 그 오빠는 하기 싫다 하면 알아들어야지. 왜 자꾸 쪼르고 지랄이야.
뭐 유출되면 지가 책임질 거래? 유출? 그때 페북에서 본 글이 떠올랐어. 맞아 맞아. 나도 얼마 전에 페북에서 봤는데 어떤 남자가 전 여친의 남자친구한테 그 영상을 보냈대. 나도 봄. 그런 글 엄청 많던데. 뭐 전 여친이나 전 남친한테 복수하려고 야동 사이트나 뭐 유튜브 같은 데 막 올리고. 야!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남친한테 푹 빠졌는데 우리 애기가 귀에 들어오겠냐고. 네네. 예쁜 사랑하세요. 예지야. 만약에 말이야. 오빠가 너랑 헤어졌어. 근데 노트북이 고장 난 거야. 그래서 갖다 버렸는데 하필이면 그걸 공대생이 주워간 거지. 영상들이 전부 다 복구되는 거야. 그걸 음란물 사이트에? 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면 밤에 핸드폰을 하다가 실수로 인스타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야! 우리 오빠 인스타 안 하거든? 근데 말이야 혹시 뭐? 어서오세요. 오빠가 이번에 휴대폰 바꾼다고 했었거든? 제 핸드폰 바꾸라는데요? 아 예. A사에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휴대폰을 바꾸러 갔는데 그 매장에서 백업을 해주는데. 뭐야 이게? 뭐야? 와 이제. 야 싫으면 싫다 해. 아 그걸로 헤어질 놈이면 진작 헤어지는 게 낫지. 야 넌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하냐? 아이씨, 야, 왜 너희들이 싸워? 딴 얘기 하자, 우리. 예지는 오늘 오빠랑 잘 말해보고, 응? 어, 오빠야. 어, 오빠. 누구세요? 네? 혼을 주셨다고요? 그래도 다행히 휴대폰은 아무것도 없었대. 근데 그 모습을 본 채아는 엄청 화가 났지. 그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세계의 사랑 나셨다. 어? 너 네 입으로 못 찍겠다고 말 안 할 거면 우리한테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 걱정시키지 말라고. 못 찍겠다고 해서 헤어지자고 그러면 어떡해. 나 진짜 오빠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야, 울고 싶은 건 나다, 임마. 아, 답답해 뒤시겠네. 예지가 잘 말할 수 있을까? 어쨌든 예지는 그날 오빠를 만나러 갔어. 그 영상 말이야. 나 안 찍을 거야. 근데 오빠는 글쎄 휴대폰 잃어버린 줄도 몰랐대. 응? 나 오빠 정말 사랑하지만 난 나도 엄청 소중해.
오빠 기분 좋으라고 영상 찍었다가 평생을 불안함에 시달리며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안 찍을 거야. 죽어도 안 찍을 거고 한 번만 더 찍자고 하면 또 오빠랑 헤어질 거야. 지야, 오빠가 미안해. 오빠 잘못했어. 응? 다시 안 찍을게.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대. 내 욕심보단 연인의 소중함을 더 생각하기. 너를 기다려줄게. 오래 걸린다 해도. 채아야, 넌 화장 안 해? 눈썹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지금도 좋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아, 그래도 여자니까 화장한 게 낫지 않아? 꼭 여자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럼 넌 왜 안 하는데? 뭐래? 난 남자잖아. 남자가 어떻게 화장을 하냐? 그럼 왜 여자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미용 노동을 해야 하는지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천자인으로 설명해 줄래? 야! 뭐? 너가 보통 여자애들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페미랑 사귄다고? 친구야, 만날 여자가 없어서 페미를 만나냐? 그거 막 실검에도 나온 그거 아니야? 한국 남자들 다 죽으라 그러고 생리대 붙이고. 꼴패미 꼴패미 핵국형. 야, 그냥 오지 말라. 야, 야, 그런 애 아니야. 그냥 좀 예민한 거 빼고는 진짜 완벽해. 아, 진짜야. 어, 맞네. 일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자, 여기는 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유미랑 형석이고, 여기는 내 여자친구 채아. 안녕하세요. 오는데 안 힘들었어? 제발 오늘만큼은 무사히 별탈 없이 지나가길 바랬어. 나도 그러려고 했어. 너랑 친한 친구들이기도 하니까. 야, 너 여자애가 뭘 그렇게 많이 먹냐? 여자 몸매 관리 좀 해. 지호야. 형석이 좀 혼내줘. 야, 너 유미한테 왜 그러냐? 근데 네 친구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거 봤어? 뭐? 여자들 시위하는 거? 이런 사람들 그거잖아. 옷생의 뚱땡이라 사랑 못 받고 자란 애들. 그런 애들이 특히 더 예민한 것 같아. 그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인권에 관한 거잖아. 너희는 너희 누나나 언니, 동생이 이런 일 당하면 가만히 있을 거야? 난 형만 둘인데. 채아야, 너 오늘 처음 봤지만 좋은 애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페미니즘?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 맞아. 아,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상해지려 하냐? 세상 피곤하게. 너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고 지호도 너 많이 사랑해 줄 테니까. 아, 저기 미안한데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인권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항의하기 위하여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성평등이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고. 아, 나는 너 생각해줘서 말한 건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 유미야 왜 울고 그래? 지어도 존나게 피곤하겠다. 그때 알겠더라.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짓밟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알바 있어서 먼저 갈게. 재밌게 놀아라. 야, 야 윤치야. 너 왜 그래 진짜? 알바 시간 땡겨져서 가는 거야. 그리고 넌 친구들한테 내 얘기 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러냐? 그게 네가 다른 여자애들보다 예민한 건 사실이잖아. 뭐 보통 여자애들 같지도 않고. 야 박지호, 너 내가 하는 이야기들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한 적 있어? 나는 너가 여성스럽게 입은 여자애들 이야기하면서 내 옷차림 무시했을 때 항상 여자답게 욕하지 말고 여자답게 조신하게 라고 하면서 나 내 자유 무시했을 때 나 단 한 번도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 너한테 페미니즘 강요한 적도 없고 나는 그냥 너 자체를 좋아하니까. 근데 오늘 깨달았어. 너는 날 이해해 주려고 조차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좀 갖자. 맞아. 난 네가 왜 그러는지 몰라. 이해하려고 노력해본 적? 없어. 페미니스트. 모든 성별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여성의 90%가 살면서 성추행 경험이 있다. 여자친구의 옷차림 지적은 인권 침해와도 같은 것. 왜 미용노동을 여자한테만 강요하는 거죠? 자, 남자다움을 강요하지 마세요. 어쩌면 네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무뎌었던 걸지도. 제가 폭력이지. 타인의 동의 없이 막 연락하고 찾아오고 하는 거 전부 데이트 폭력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 다 다니는 아침에 찾아온 거고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네가 기분 나쁘면 나 바로 꺼줄게. 근데 나 너 많이 사랑한단 말이야. 잘못했어. 앞으로 여자답게 조심하게. 이따 말 죽어도 안 할게.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쪽팔려. 내가 좋아하는 게 쪽팔려? 어, 쪽팔려. 그럼 사랑해. 때리지 마. 바보. 엄청 개똥 같은 놈. 다신 그러지 마. 응. 널 사랑한 내가 더 등신이지. 여보. 덥다. 떨어져라. 아, 왜? 아, 떨어지라고. 못생긴 게. 여자답게, 남자답게. 이런 거 상관없이 너가 너라서 좋아. 너만 좋다면 너의 손을 잡으면. 나랑 밥 먹을래? 뽀뽀할래?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어! 아! 아! 죽어! 이 선배를 처음 만난 건 조별과제 때문이었어. 하필이면 프리라이더가 두 명이나 끼는 바람에 결국 둘이서 조별과제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연락을 좀 자주 하게 됐다? 근데 문제는 언제부턴가 선배 혼자 나랑 썸을 타기 시작한 거야. 영화 볼래? 아, 저 그날 바쁜데요. 언제인지 말 안 했는데. 신혜야, 이거 보고 싶다고. 너와 나 여기 거의 인스타에 써있던데. 아, 그거 저 아니에요. 해킹당했어요. 그럼 밥 먹으러 갈래? 제가 밥을 안 좋아해서. 연락해! 난 충분히 눈치도 주고 거절도 한 것 같은데. 그 선배한테 고백당한 여자만 한 트럭이라던데. 아, 제발 이러지 말아줄래? 아, 꺼지라 해 그냥. 그래도 학교 선배고 그 수업 동안은 계속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든 사람한테 착한 것도 병이다 병이야. 아니 싫으면 싫다. 아 정말 좋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야 안 돼. 그러다가 신의 소문만 나빠져. 거절해도 최대한 돌려서 말해.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회생활이냐 마이웨이냐.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생각보다 심각한데? 좀 무섭다, 철우 선배님. 이 카톡이 평생 안 끝나면 어떡하지? 전화 왔어. 그냥 이참에 확실하게 끊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집 앞인데 잠깐 나올래? 선배가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아요?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야.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죽을래요! 오빠, 진짜 죄송한데 저희 그냥 선후배로 지내면 안 돼요? 왜? 내가 싫어? 극혐이야? 아니요, 극혐이 아니라 근데 왜 내가 이런 고백을 당해야 하는 거야? 왜 거절하는 게 죄송한 행동인 거고? 아, 가뜩이나 기말고사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진짜! 핵극혐이에요! 뭐? 선배 혼자 착각한 거라고! 내가 싫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착각? 그럼 지금까지 카톡하고 연락하고 지낸 건 뭔데? 아니 그건 조별과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조별과제? 야 네가 먼저 접근했잖아. 먼저 웃어주고 내 연락 다 받아주고 먼저 꼬리친 건 너잖아! 아! 솔직히 너무 무서웠지만 힘으로 어떻게든 무식하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 하나 없다는 거 그때 알겠더라. 뭐야? 야, 이게 어떻게 고백이냐? 이건 성추행이지! 이거 다 녹음했고 경찰 부를 거고 그리고 똥 먹었어요? 아가리에서 똥 내놔. 이 좀 닦고 다녀요! 야, 야 무슨 경찰까지. 아이 새끼!
새끼께 만나주고 했더니만 너 차단이야! 야 이 미친 미친놈! 야! 이 새끼야 저 괜찮아? 내가 괜찮아? 어 나 완전 멀쩡해. 내일 이거 들고 행정실로 가자. 아 그치만 선배가 이상한 소문이라도 내면. 아니 그래도 상관없어. 수업은 낼 때마다 나도 뭐라고 할 거야. 이제 똥이 들었다고 안 피할래. 똥 맞아도 할 말 다 할래.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으로 보일 필요는 없다. 남한테 잘해줄 시간에 나 자신한테 잘해주는 건 어떨까? 그 고백, 거절할 권리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그치? 그리고 내가 또 맛있는다 그랬어. 어디? 진짜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 나 제육볶음 완전 좋아하는데. 먹고 싶다. 나중에 같이 가서 먹자. 나 금요일날 건강인데 그때 같이 갈래?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실은 너랑은 CC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호랑 채아 말이야. 처음엔 엄청 행복해 보였어. 소리쳐 부르지 마. 매일 만나서 데이트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일어나서 폰을 보기가 두려워. 나 좀 내버려둬. 오늘도 월불 보기가 힘들 것 같아. 이해 헤어진 후라는 거. 윤치가 깨졌대. 헤어진 순간부터 두 사람 얘기가 모두의 얘기가 되는 거야. 난 걔네들이 결혼하는 줄 알았어. 무슨 청첩장이라도 날라오는 줄. 근데 박지호 군대 가서 헤어지는 거라는데. 도모 백포 한승임. 그 외에 준기 선배랑 엄청 잘생긴 선배. 하, 여튼 존나 유명해. 고등 때부터 윤치야. 서울역 환승센터라고. 진짜건 아니건 간에 말이야. 엄마 그렇다.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윤채랑 박주 깨졌대. 인스타 어떡하냐? 걔네 럽스타 쩔던데. 아, 더 대박인 건 윤채야 준규 선배랑 양다리 걸치다 걸려서 깨진 거래. 헐? 야 여기 무슨 할리우드야? 잠깐만. 야 셋이 같은 수업 존나 많잖아. 아, 맞다. 와 대박이다. 와. 그러면 셋이 수업 계속 만날 거 아니야. 그 소문들은 특히. 아 근데 그 선배 좀 대단한 것 같지 않냐? 아, 난 더러워서 못 사귈 것 같은데. 박주 집에서 돈나야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야, 네 말대로면은 박지호랑 셋이서 한 게 되는 거네. 아, 그래, 내 말이. 남자야 환장했나? 1년도 안 됐는데 CC가 몇 번째냐? 근데 난 윤채하면은 하고 싶어 좀. 여자한테 더 안 좋은 쪽으로 나더라고.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나를 쓰는데 난 윤채하고 고양이 알러지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알러지 원인들이 있잖아. 과제하다가? 과제하다가 갑자기 찾아볼래? 알러지에서. 아, 그리고 내가 최근에 먹어본 게 있는데 작두콩차가 그렇게 비염을 줬더라. 내가 저 상황이면 난 못 견디겠다 싶기도 하고. 처음에 그냥 끓는 물에다가 한 10개 정도를 넣어. 우리는 친구들도 겹치고
가는데도 다 똑같은데 그건 또 어쩌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되는 거야. 나도 그런 일을 겪을까봐. 너는 나한테 너무나도 소중한데 헤어지면 친구로도 남지 못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근데 말이야. 난 그래. 너만 보면 설레서 미칠 것 같고 하루라도 못 보면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 친구로는 부족하다고. 사귀자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니까 부담스럽고 싫음 거절해도 돼. 난 계속 너 좋아할 거지만.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해줘. 난 말했어. 나는 왜 항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남의 시선이나 생각이 먼저인 걸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안 돼? 어? 김도환, 오늘 빼박 고백할 각인데 너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안 되냐고. 난 지호랑 CC하면서 좋았거든. 뭐 지금은 중기 선배랑 양다리니 뭐니 이런 개소리 듣고 앉았지만 헛소리들은 다 무시하려고. 아무튼 남 신경 쓰느라 내 연애 안 했다면 분명 후회했을 거야. 김도환! 심장 터질 것 같다. 나도 내 감정에 솔직해질래.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건 너니까. 제 연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런가? 나도 야, 너는 이런 게 왜 가방에서 나오냐? 지효랑 다시 합쳤으니까? 맞다, 그랬지? 축하한다. 근데 나 처음이라서 뭔가 좀 그런데. 그냥 잠만 자고 오면 안 되는 건가? 나도 처음 여행 갔을 때
그냥 잠만 자고 오자고 했었거든. 근데 그게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더라고. 잠깐만.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에이, 우리 애기 오빠 믿지? 연병? 오빠 믿지를? 아, 믿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재범이 삐질 거야. 예진은 재범이 사랑 안 하는구나. 그치? 아니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휴. 나. 알았어. 진짜? 사랑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난 좀 덜 났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김두한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었대. 근데 걔도 잘 몰라서 일도 도움 안 됐다더라. 자, 가자. 잠깐만. 그래도 이런 건 남자가. 가자. 아. 비켜. 아. 그렇게 레슬링하다 헷되길래 버스 타고 집 왔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도환이는 너가 싫다는데 막 강제로 할 것 같진 않은데? 잘 얘기해봐. 뭐 안 되면 주먹 갖다 거기. 버리고. 그리고 그날이 와버렸어. 저 우리 1박만 하는 거 맞지? 응. 신경 쓰지 마. 너 안 더워? 어, 좀 덥긴 하네. 사실 처음엔 좀 무서웠다.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너였는데 어색하고 징그럽고 뭔가 좀 그랬어. 아, 맞다.
근데 너가 너무 많이 배려해주는 거야.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그날은 나를 기억하니 아무 용기 없는 바보 같던 나. 이제 내가 옆에 있어줄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는 여기 있을게. 너를 기다려줄게. 오래 걸린다 해도 괜찮아. 너만 좋다면 너의 손을 잡으며. 너 잠 못 잤어? 아니, 잘 잤는데. 밤새도록 나랑 여행 갈 준비했을 널 생각하니까 너무 귀엽더라고. 슬슬 들어갈까? 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확 무서워지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나 자신을 소중히 하지 않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짓 같더라. 저 도하나. 우리 그거 말이야. 실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솔직히 좀 무서워. 그러니까 너가 날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보통 자려고 여행 가는 애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나 꼭 너랑 하려고 여행 온 거 아니야. 나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으면 얘기 많이 해줘. 혼자 너무 생각하지 말고. 도하나. 영화 볼까? 이상하지? 그 순간 너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 너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응? 너랑 하고 싶어. 어? 몰라. 그냥
안 되겠다 싶음 얘기해줘. 연인끼리 관계를 맺는 거 말이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위해주는 마음이 전달될 때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 같아. 정말로 사랑한다면 서로 배려해주자. 동기니까 말해줄게. 이거 진짜 꿀팁인데, 여친이 존나 빼잖아. 그러면 관둬. 아이, 건들지 마. 야, 헤어져. 이러면 여자친구가 겁을 먹고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절대 절대 안 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끝. 엔조이. 아, 못 들어주겠네. 그거 강간 아니냐? 또 말 그렇게 한다. 너 진짜 혼나? 합의하에 하지 않는 관계는 강간이지. 난 간다. 기차 시간 더 돼서. 너 이렇게 가면 나 되게 이상해진다. 아, 그리고 솔직히 니도 정신이랑 하러 가잖아. 나 여행 가는 건데? 서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안 할 거야, 당연히. 아하, 나만 쓰레기야? 에라이 찐따 새끼, 나쁜 새끼. 아유, 너보단 아닌 것 같은데? 야! 하고 있었어. 제일 무서운 얘기한 사람이 먹고 싶은 거 시키려고. 오늘 치킨 가게야. 오늘 박지호 온다에 내가 많은 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게. 알고 보니까 그냥 경비 아저씨더라고. 택배 찾아가라고. 야,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이상한 놈 아니어서. 아, 얘들아, 택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나 이런 일 있었어. 나 반지하 살 때 주인집 아줌마가 되게 잘 챙겨주셨거든? 막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택배도 받아주시고. 와, 들어와. 근데 그 친함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거야. 학생 좀 들어갈게. 택배가 왔네. 아줌마, 이렇게 막 들어오시지 말라니까요. 내 집인데 뭐 어때. 아니, 옷이 저렇게 많은데 또 옷을 시켰어. 아이고, 그래, 참하네. 아줌마, 그래도 택배까지 막 열어보시는 건 좀. 아들 같아서 그러지. 에휴. 아유, 먼지 봐라. 베란다 청소 좀 해야겠다. 쓰레기
버려줄게. 제가 할게요. 그래도 어른이고 집주인이니까 더 세게 말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빨간 맛 찾아 베이비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만 그는 캔디샵 찾아 베이비 내가 제일 좋아하. 잘 추네. 아! 아줌마! 나 저녁 먹으러 오라고 갈비찜 해놨어. 너무 말랐다. 결국 보증은 다 까이고 허겁지겁 옮겼잖아. 엄마. 와, 진짜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다. 근데 내 얘기가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때 한 일주일 정도인가? 계속 이상한 카톡이 왔거든. 보고 싶어, 자니? 이런 것들. 차단해도 계속 다른 번호로 오고.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달랐어. 잘못 온 거라고 애써 생각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더라고. 갑자기 이상한 거야. 이 시간에 택배가 올 리 없잖아.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어. 그 순간 안 자고 있었네? 어? 야, 이리 와봐. 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진짜 머릿속에 새하얘지더라.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때 그래서 못 잡았어? 아니, 잡긴 잡았어. CCTV 확인했거든. 근데 범인이 배달원이더라고. 뭐? 배달하면서 집 주소 알고 내 번호도 저장했나 봐. 근데 잡힌 뒤로도 카톡은 계속됐어. 네, 아주머니. 저 103호 세입자인데요. 그래서 나도 지호처럼 방 뺐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을 좀 겪었거든요. 그래서 치킨 먹자 한 거구나. 맛있다. 맞아. 혼자 먹기 무서워서. 근데 생각할수록 화나는 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혼자서 치킨도 못 먹고 이사 가야 하나 싶더라.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그냥 싸우려고. 나 어제 호신서를 한 거 등록함. 이 얘기 도안이도 알아? 응. 근데 진짜 귀여운 게
거의 다 왔다. 나 이제 들어갈게. 아, 저기. 선물. 깜짝 선물인가 싶더라고. 그런데 두아나. 나 이거 있어. 어? 그 사건 이후로 사중당금으로 바꿨거든. 아아 그럼 어쩌지? 두 개 달면 되지 뭐. 고마워. 잘 쓸게. 사랑해. 없는데. 남자건 여자건 혼자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걱정하지 않아도 네가 안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교수님, 그거 성희롱입니다. 어? 자네 뭐라 그랬나? 혹시 이런 교수님 만나본 적 있어? 그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치마들 입고 다니니까 남자가 보는 게 당연하지. 성범죄의 원인 제공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 하여튼 그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옛날엔 대학도 못 갔어, 그 여자들은. 그래도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인 거 알지? 수업 시간마다 밥 먹듯이 성희롱하는 교수.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야. 최예지입니다. 마케팅 전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시면 이 기업의 마케팅 문제점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표하다가 수업 다 끝나겠네. 학생, 오늘 입은 치마처럼 짧은 발표로 신속하게 해줘. 네. 하여간 맨날 남자 만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렇게밖에 못하지. 오늘 발표엔 전혀 관심도 없지. 정신 차려. 요즘 말이야, 룸사랑 언니들도 이 머리에 든 게 많아야 초이스가 돼요.
진짜 열받는 건 수업 시간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다는 거야. 어쨌든 우린 저 사람한테 학점을 받아야만 하는 의리니까. 야, 아가씨 그만 됐으니까 들어가 봐. 난 초이스 할 생각이 없으니까. 진짜 진짜. 아이고 울어요. 아이고 요즘 여자들이라. 아 내가 밥 좀 놔줄 테니까 빨리 들어가 봐. 들어가 봐. 교수님 그거 성희롱입니다. 어? 자네 뭐라 그랬나?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성희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야 이거 이래? 내비둬. 쟤 그거잖아. 쿵쾅쿵쾅 꿀패미. 놀고 있네. 야 쳐다만 봐도 시선강간이래잖아. 앙 패미띠. 나는 성희롱 간 기억이 없는데. 방금 전에도 하셨고 매 수업 때마다 하셨는데요. 발표 중인 학생한테 발표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으로 인기업 모독과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발언을 하셨고 듣고 있는 학생들까지 불편하게 만드셨는데 아니세요? 내가 볼 때는 자네가 더 예민한 것 같은데 안 그래? 네? 자네들 내 수업이 불편한가? 아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제 스타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어이, 거기 자네. 네. 내 수업이 불편한가? 아니요. 저는 교수님 수업이 제일 편합니다. 지우입니다, 교수님. 자네, 내 말이 불편한가? 자, 내가 성희롱한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을 들어봐. 참 이상해.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니. 난 뭐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걸까? 저요. 뭐? 교수님이 성희롱 하신 거 저 봤다고요. 그때 저도인데요? 저도요. 저도 봤어요. 무섭기도 했어.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 예지야, 가자. 수업할까? 아, 나 진짜 나 성희롱 거
필요 없지. 그날 밤 성 교수 연구실 문에는 학생들이 보낸 수많은 포스트잇 메시지들이 도착해 있었어. 혼자라면 할 수 없었겠지. 그러니까 함께 바꿔나가자. 미투 위드 유. 누군가는 말했다. 아주 큰 변화도 누군가의 작은 용기로부터 시작된다고. 물론 그 변화가 누구에게나 반가운 것은 아니다. 와와와와! 더 이상 가까이 오면 나도 미투할 거야. 후배님 무서워서 수업을 못 듣겠어. 하지만 상관없다. 저 기분 나빠요, 선배님들. 뭐? 인권운동을 그런 식으로 희화화하는 거 불쾌하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멈출 생각이 없으니까. 와, 씨, 윤채야.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왜 선배 눈을 제 여자친구 몸에다 둬요? 야, 남자친구라고 편드냐? 그냥 이쁘다고 그러는 건데? 저 선배한테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입은 거 아닌데요? 자기만족이에요. 왜 이렇게 꼬였냐? 아, 이 꼴패미는. 근데 나가면 되는 거지? 나갈게요. 나가야, 나가야지 또 뭐 나가려는데. 돈방도 먹는데 선배가 눈치나 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변화하기도 하고. 똑같아. 아, 정신해.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 그렇게 남의 인생 망쳐놓으면 기분 좋냐? 아, 너 때문에 집에서도 쫓겨나고. 씨발, 진짜. 됐잖아. 합의하자. 어? 아, 솔직히 너도 손해잖아. 카톡 캐쳐보 계속 돌아다니면 너도 나중에 결혼할 때 힘들 거고. 야, 왜 니들이 피해자 코스프레야? 피해자는 난데. 빨리 그러니까 사과한다고. 참 편하다. 그 사과 한마디면 내가 느꼈던 수치심, 모욕감, 공포가 없던 일이 된다는 게. 난 그만둘 생각 없어.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절대로 합의 안 해줄 거다 이 개놈 새끼야. 어? 도하나. 너 괜찮아? 응. 나 멋있지? 완전 멋있어. 사랑해. 원샷! 아, 준이야! 너 그거 기억나지? 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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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아니야! 이게 대박이지. 아, 맞아, 이거! 뭔 소리야, 저거! 선배 접어. 다 접어. 아,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술 먹는 게 얼마만이냐? 어, 프로 희롱룸 사건 이후로 처음 아니야? 프로 희롱룸 뭐야? 아니 내가 섹스 좀 하겠다는데. 아, 네가 왜 지랄이냐고. 진짜. 너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선배들과 처음이었던 술자리. 그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고 무섭기만 했었다. 아, 내가 섹스 좀 하려는데 왜 자꾸 지랄이냐고. 참 새끼가. 씨. 그게 엊그제 같은데 뭘 했다고 벌써 방학이야. 그래도 난 재밌는 거 많이 한 거 같은데? 니네랑 노는 것도 좋았고 우리 여보랑 만난 것도 너무 좋았다. 과연 윤채아도 그럴까? 야. 응? 맞아. 채아가 진짜 큰일 했지. 야 너까지 그렇게. 아니 성교수 일 말이야. 사실 너네한테 고맙다고 제대로 얘기했었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도망만 치고. 화내줘서 고마웠어 진짜. 이제 부당한 일 안 참고 싸워보려고. 싸워봐. 싸우자. 아직 좀 무섭긴 한데. 아니 나가 선배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사실 좀 쫄았어.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불편하다고 느꼈던 행동들에 대해서 화를 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예지야. 우리 좀 예민해도 괜찮아.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하여 동아리 활동과 공모전 입상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확실히 젊은 친구라 패기가 좋구만.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남자친구는 있나?